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이번에 개발석을 만렙을 찍었어요. 그래서 경험치를 까불어 와봤습니다. 솔직히 맹호랑 계획차는 제가 격수로 썼어가지고 완전 짤경 만렙이라고 하긴 좀 그랬고, 김유신도 중간중간에 사냥을 잠깐잠깐 했었거든요. 그 회전창 스킬 뭐 그런 걸로. 그래가지고 완전 짤경 만렙이라 하기 좀 그랬는데, 드디어 개발석. 개발석은 쩔경 만렙이죠? 그래서 드디어 쩔경 만렙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를 까는 김에 이렇게 만렙인데 20억 넘은 친구들 경험치도 함께 까서 지금 총 420억을 깔 거예요. 그러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전에 저는 태양을 깔 때, 아니면 공명을 깔 때, 경험치를 깔때 항상 블로그에 누적 글을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막 엄청 많이 쌓였을 때, 그, 비율을 좀 보고 싶어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까서 누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일반 교환으로, 만렙인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본캐부터, 예, 태신. 그다음에, 다문천왕 두 번. 태요. 태신, 계급차, 태신, 발석권은 주인공이니까 나중에 깔게요. 그리고 김유신, 태신, 궁기, 태신, 어? 얘네 다섯 명 빼고는 얘만이 이제 끝인데? 일단 공명 하나만 까고 이번에 갑투 중에 하나 안 나오면 바로 태왕으로 갈게요. 네, 태왕으로 갑시다. 태신, 태요. 이게 옛날에는 태왕 셋이 비쌀 때는 이렇게 300억 한번 까면은 막 무슨 엄청 대단한 것처럼 까고 그랬는데, 요즘 태양셋, 공명셋 값이 다 너무 싸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죠. 얘네 다섯 명은 아직 만렙이 안 됐죠? 와, 망했다. 한번 모아볼게요. 이번에 총 나온 태장신료예요. 어허. 솔직히 태투 태갑이 요즘 얼마 안 한다고 해도 서운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만렙 찍을 라샤. 이 친구 깔 때는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깔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안 찍으면 블로그로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왕이랑 공명까기 누적을 확인하려면 이제 블로그에서 여기 태그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태그에서 찾으려면 여기 거상 태왕까기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검색에다가 거상 태왕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최근으로 보면 태왕까기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누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나왔다 그거예요. 오늘 뽑은 공명 요대랑 태왕 기태셋까지 추가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